안녕하십니까, 최주입니다.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선불 카드를 사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이것도 저도 유튜브에서 이것도 배운 건데, 일단은 여기서 닌텐도라고, 아니 잠깐만, 닌텐도라고 여기 들어가요. 이렇게 나오거든요. 다운로드 구입 이런 것도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면 요거는 여기 이숍에서 구매하는 것들이에요. 이렇게 이숍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데, 발매 예정. 그렇군요. 익스펜션 베스트한 거야. 아, 그러면 닌텐도 스위치 뉴스 여기 어디였는데, 여기다가 가보시면 선불 카드. 어? 네, 여기 선불 카드 보시면 어? 예전 5,000원은 못 받는데, 네, 일단은 5,000원부터 10,000원, 30,000원, 50,000원, 99,000원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. 이게 또 돈을 써서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은 선불 번호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요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사셔도 되는데, 솔직히 이게 더 빨라요. 이거는 구매를 들어 5,000원짜리를 예를 들어 구매를 딱 하시면 1초 안에 들어온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, 다음에 또 새로운 장난감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